여러분 안녕하세요. 카코냥 메이예요. 아, 전편에서 예고드렸듯이 오늘은 마스카라 수정팁을 가져왔습니다. 화장하시는 모든 여성분들이 공감하시듯이 마스카라를 하다보면 여기 눈두덩이에 찍힐 때가 있어요. 이렇게 찍혀요. 이렇게 화장을 하다가 찍으면 엄청 막 마음이 급해요. 그래서 저도 알면서도 막 면봉으로 비비려고 하고 막 이러면 진짜 안 돼요. 아이라인 번지듯이 다 번지니까 절대 바로 비비면 안 되고요. 그냥 다음 화장 하고 계세요. 다음 화장 다 하고 뭐 눈썹을 그리든지 막 그러고 있다가 이게 마르면 마스카라 굳듯이 이렇게 톡 떼지거든요. 그때 면봉으로 슬슬슬 이렇게 해주시면 후두둑 떨어져 내려가요.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.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게 제가 앞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가루가 남아있는 것들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살살살 털어주시면 돼요. 깨끗해졌죠? 자, 이렇게 오늘 마스카라 수정 팁 알아봤는데요. 어떠세요? 유용하셨어요? 이렇게 가끔 실수할 때 있지만 응급처치 방법을 알면 엄청 유용한 것 같아요. 그쵸? 오늘 팁 재밌게 보셨으면 여기 밑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. 우리 다음에 또 보아요. 안녕!